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오후에도 저희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진행에 앞서 질의응답 안내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분에게 발표를 듣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명찰에 인쇄된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세션 마지막 토론 시간에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B3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X 플러스 소프트웨어 AI 빅블러 시대의 인재를 주제로 조병영 한양대학교 교수님, 심채경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님, 구범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대표 이사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고요. 좌장은 신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신종호 교수님과 연사 여러분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세요. 네, 그럼 저는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빅블러 시대의 인재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사회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것이 불확실성의 증가, 경계의 무너짐 등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것보다 빠른 변화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가 누구이고, 그 인재는 어떻게 우리가 육성할 것이냐가 새로운 사회적 도전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학자 레이 커츠웨일은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책에서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과학기술의 변화 속도가 선형적인 패턴을 띄었다면,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학기술 변화의 속도는 기하급수적 패턴을 보일 것이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특이점이라고 하는, 다시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인류의 생활 방식, 또 산업 방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전환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키워내야 될 인재란 무엇이고, 또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오늘 집단지성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특히 미래 인재와 관련해서 이 집단지성을 오늘 나누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계신 세 분의 연사님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이제 교육계에 계신 분이고, 또한 분은 과학 쪽에,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방송 쪽에 있는 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빅블러 시대의 인재를 주제로 우리 연사들의 지혜를 좀 들을 수 있는 시간과, 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연사를 제가 좀 소개를 먼저 드리고 각 연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조병영 교수님은 현재 한양대학교 리터러시 전공 교수이자 뉴리터러시 학습연구실 지도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리터러시 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한양대학에 오시기 전에 아이오와 주립대학, 교육대학, 그다음 피츠버그 대학교 LRDC에서 교수직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리터러시 학습 인지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관련해서 인터넷 시대의 리터러시에 관련한 주요한 연구 실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대표 실적으로는 최근에 출판된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사는 심채경 선임연구원이십니다. 심채경 선임연구원은 2014년 경희대학교 우주탐사학과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이후 경희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내시다가 현재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2019년에 네이처에서 인류 달 탐사 50주년을 맞이해서 달 탐사를 이끌 과학자 5명을 지목한 바가 있는데 이때 5인 중에 한 분으로 지목되신 미래 과학을 이끌 연구자십니다. 2021년에는 천문학자의 일상이 담긴 따뜻한 에세이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를 출판하신 적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일반인과 과학에 대한 소통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연구자십니다. 마지막 저희 연사를 소개해드리면 구범준 대표 PD이십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의 기획 연출자로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총 300여 차례 강연회와 1500여 편의 세바시 강연을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세바시를 대한민국 대표 강연 컨텐츠로 브랜드로 성장시킨 주역이십니다. 최근 2017년에 주식회사 세상을 바꾸는 15분 바꾸는 시간 15분을 설립하시고 이 회사의 대표 PD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이 세 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조병현 교수십니다. 발표 제목은 새로운 성취, 오래된 열쇠, 전환시대의 인재 역량 근간으로서의 리터러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한양대학교 조병현 교수입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소속이 국어교육과고요. 대학원에서는 러닝사이언스학과라고 그래서 학습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전공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어교육과 교수가 이런 인재 포럼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뭐 구체적인 기술이나 과학 이런 것들은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이나 포함해서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어떤 이런 어떤 성취의 가장 근간이 되는 어느 능력으로서의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리터러시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재 역량 관련해서 인재란 뭐 인재 역량이란 그렇잖아요. 좋은 능력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좀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뭐 저 키워드는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new challenge,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 뭐 지금 이틀 동안 이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너무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은 무엇인가? 근데 이런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는 사회에 새롭게 좀 요구되는 어떤 리터러시 능력, 그러니까 읽고 쓰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이런 능력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것이 저는 21세기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재 역량을 정의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챌린지가 있는가 뭐 이게 챌린지라는 게 참 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쉽게 얘기해서는 세상이라는 게 모든 게 섞여버리는 지금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섞여버린 옛날처럼 어떤 경계나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구획이 돼서 내가 그 안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시대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섞여버린 이런 시대에 어떻게 능력 있는 방식으로 또 사회 공동체에 기여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는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다양한 영역과 문화들 간의 연결고리들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근본적인 도구 이런 것을 저는 이제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에 리터러시란 말을 뭐 워낙에 리터러시란 말이 요즘에 유행이라 여러 최근에는 제 신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부동산 리터러시란 말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부동산 리터러시라는 건 없습니다. 부동산 열심히 공부해서 공동체에 기여하면 다행인데 부동산 집값 오르는 거 좋은 아파트 살려고 하는 리터러시는 리터러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리터러시라는 걸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리터러시라는 게 the quality or state of being literate. 그러니까 literate 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성질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리터러시 이제 밑줄 쳐 있죠. 그래서 리터러시 뭔가 찾아보면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able to read and write. 우리가 아주 잘하는 능력입니다. 잘 쓰고 잘 읽을 수, 잘 읽고 잘 쓸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having knowledge or competence.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또는 역량을 갖는 것. 어떤 특정 분야에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위쪽의 리터러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읽고 쓰는 거, 소통하는 거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문해력이나 문식성이나 이런 방식으로 번역해서 쓰고 밑에 knowledge나 competence 또는 expertise를 갖는 것이다, 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양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해서 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결코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디지털 리터러시가 영어로 디지털 리터러시인데 어떤 사람은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문식성, 디지털 소양 다 다르게 번역해서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같은 말이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우리가 이 1번 정의는 사실은 2번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우 가장 근본이 기본이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지식을 갖고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읽고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문성,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인재 역량 얘기할 때 그게 분야가 어떤 분야이든 간에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이야기할 텐데 그런 걸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때에 그렇게 되는 데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링크드인에서 아마 이게 몇 년 전에 조사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저 위에 질문이 보면은 현재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그 요인이 뭐냐 이렇게 이제 그 직장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온 게 파란 게 nature of work, 그러니까 일의 본질, 어떤 일을 하는가. 근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opportunity to learn and grow입니다.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literacy라는 거는 지식을 쌓고 배우고 전문성을 갖는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또 학습 도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재라는 게 사실은 결과로서의 인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그 삶의 여러 가지 바운더리, 그러니까 전문 역량이나 일상 역량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워나가는가, 그럴 때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가, 우리가 어떤 지원들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사실 인재 역량을 논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설문에서 그러면은 회사를 떠나고 싶은데 왜 그런 거냐, 회사를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은 제일 큰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inability to learn and grow. 내가 거기서 별로 배울 수 있는 게 없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내가 그것이 너무 쉽고 간단해서 또 의미가 없어서 배울 게 없고 성장할 수 없다도 되지만 내가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몇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리터러시라는 거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인재가 정말 영향 있는 인재로서 발달하고 성장함에 있어서 이 리터러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리터러시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식의 읽고 쓰는 것 이런 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이제 그게 먼저 가장 학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만으로는 매우 역부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현대 사회가 디지털 다양성 시대에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 읽고 쓰는 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읽고 쓰는 일이 매우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개념이 From Literacy to Literacies, 그러니까 단수에서 복수. 그러니까 우리가 리터러시를 생각할 때 그게
매우 제도화되고 표준화된 방식의 학교에서 배우는 읽기 쓰기 소통하기가 아니라 여러 직능 분야에서 삶의 분야에서 필요한 다양한 어떤 목적과 내용과 본질의 읽기 쓰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의 내용으로 만들 수 있을 때 정말 융통성 있고 다재다능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리터러시라는 건 이래요. 주어진 글을 읽고 이미 정해진 순서대로 글을 읽고 표준화된 방식, 누가 정해준 방식, 주로 학교 교과서 교육과정에서 정해준 방식대로 읽고 쓰는 것이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학교에서 하던 일들이 대부분 생활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읽고 쓰지만 이 복수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리터러시를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찾아나가는 텍스트에 내가 탐구하고 발견하고 선택한 텍스트를 읽는 것이고,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그 순서대로 읽어나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디지털 공간에서 무엇을 읽을 때 정해진 순서대로 읽지 않아요. 그 순서 자체를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그런데 학교에서는 항상 어떤 순서대로 읽으라 그러죠. 여기서부터 사실 3고 학교라는 게 굉장히 이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우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읽고 쓰는 것이죠.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매우 현실의 어떤 목적,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아주 그 해볼 만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읽고 써야 읽고 쓴다는 일이 동기화되고 몰입되고 나의 최대한의 지적 정서적 역량을 투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그런 실제적인 문제와 어떤 맥락이 없을 때에 온전한 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 전자는 단수로서의 리터러시는 가르치기도 쉽고 평가하기도 쉽고 배우기도 쉬워요. 그러나 후자로서 복수,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복잡한 다면적인 측면에서의 리터러시라는 것은 가르치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렵고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교가,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혹 우리가 이렇게 쉬운 것만 가르쳐줄 거냐. 여기서 쉽다라는 건 아이들이 쉽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만 가르칠 거냐, 아니면 매우 가르치기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가르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산업과 관련해서 왜 이런 그런 복수로서의 리터러시, 저는 이제 그걸 뉴 리터러시, 이렇게 새로운 리터러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리터러시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의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 이러니까 저는 별로 그 말 사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버즈워드처럼 크게 실체가 없는 말처럼 느껴져서. 근데 이제 그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요거는 이제 호주의 멜버른 대학교의 연구팀들이 이제 제안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제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 증기, 스팀 파워된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중심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컴퓨터와 로봇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자동화가 되게 되고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기술 융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전에 필요했던 리터러시라는 게 사실 어떤 일들을 문서화한다든가, 작업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든가, 지시를 따라한다든가, 그렇죠. 데이터를 레코드 키핑, 그러니까 모아서 정리한다든가, 그것을 분석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일들, 그 다음에 얼마나 로봇이나 컴퓨터를 적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매니지하는가, 이런 정도의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것에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학교 교육도 그렇고 대학 교육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4차 산업사회에서 아주 아주 고차원적인 일들, 작업들이 요구하는 읽고 쓰는,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다양한 지식, 기술 영역을 넘나들면서 거기서 문제를 발견하고 여러 가지 지식과 자료들을 통합하고 그것으로 새로운 의미,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내는 것, 그런 능력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리터러시를 매우 역동적이고 변화하고 복수의 개념, 이런 식으로 봐야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4차 산업 환경에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런 산업의 융복합이나 변화 이전에 이미 학문에서는 융복합과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런 융복합과 변화, 통합 이런 것들은 학문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학문이 발달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멀티디스플리너리, 그러니까 복합학문, 그 다음에 인터디스플리너리, 간학문적 발상, 그 다음에 트랜스디스플리너리, 그러니까 두 개의 학문이 만나서 새로운 학문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각각의 학문들, 여기 제가 이제 동그라미 D1, D2, D3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각각의 학문들에서는 각각의 방식대로 읽고 쓰는 것들이 있어요. 각각의
영역에서 중요한 텍스트가 있고 중요한 정보가 있고 중요한 자료가 있고 중요한 지식의 구조가 있고 중요한 지식 생산의 방법들이 있거든요. 물리학에서 읽고 쓰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역사에서 읽고 쓰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읽고 쓰고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학문의 배경이나 그 영역에 따라 리트러시라는 게 매우 매우 다른데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리트러시가 다른 리트러시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리터러시들을 서로 연결하고 견주어서 그간의 어떤 링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간학문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 지식들, 의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의 연구자나 공동체들이 형성되고 모이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영역이 넓어지면서 어떤 새로운 학문으로 나갈 수 있는가. 사실 이런 것들의 주체가 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세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multimodality, 그러니까 복합 양식성이라는 건데 우리가 읽고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통적으로 문자로 된 글, 종이글, 종이책, 줄글 이런 것들을 읽고 쓰는 것, 요즘에 이제 문해력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문해력, 그러니까 이제 문자 중심의 어떤 읽기 쓰기 소통 이런 것들에 사실 제한되어 있었지만 현대사회라는 게 이 우리가 의미를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양식과 형식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고 쉽게 읽고 쓰고 표현하고 뭔가를 구성할 수 있는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글을 읽는 거는 의미를 이해하는 거고 글을 쓰는 거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지만 사실은 현대사에서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다양한 시각적, 감각적, 영상적, 그 다음에 추상적, 상징적 기호, 거기에는 이제 문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얼마나 좋은 의미를 정확하게 또 의미 있게 또 상호작용적으로 역동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멀티모달리티, 복합 양식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가져온 거는 갤런트 랩이라고 UC 버클리의 그 심리학자의 뉴로사이언티스트의 랩 그 연구실에서 만든 웹페이지인데 이게 영상이 지금 돌아갔지만 실제로 영상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영상을 텍스트를 움직이면서 그거를 찍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왜 그 영상을 1분짜리를 찍었냐면은 이 연구자들이 지금 뭘 연구했는가 이제 MRI 기계에다가 이제 시험 참여자를 집어넣어놓고 그러니까 같은 참여자한테 뭘 보여줬냐면 처음에 이제 소리가 없는 영상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소리만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적 표상하고 언어적 의미 처리하고 시각적 의미 처리가 뇌에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어떤 빈도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둘의 상호작용 위치가 얼마나 비슷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비슷한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건데 이 그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시각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시각화한 거라는 게 우리는 글을 읽고 쓰는 애들을 굉장히 부차적인 요소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고 텍스트를 구성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상당히 부차적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든 연구들이 다 끝나고 아름답게 그걸 좀 표현해봐라. 멋지게 좀 만들어봐라. 그래서 마케팅을 좀 잘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사실 이 연구자들이 이 웹사이트에 이 텍스트 이렇게 다이나믹한 텍스트 이게 움직이면 막 돌아가고 위에 그 뇌 부분에서 해당하는 말들이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저렇게 다이나믹한 텍스트를 만든 거는 사실 연구 초기에 이미 저런 텍스트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고 쓴다라는 게 지식의 생산 과정이나 의미의 구성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일의 과정이나 작업 과정에서 단지 부차적으로 쓰이는, 부차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과정에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방식의 텍스트예요. 제가 어젯밤에 고민해갖고 슬라이드 10장을 만든 것도 텍스트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텍스트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 텍스트를 만들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저의 일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게 사실 결코 어떤 수행이나 일의 능력과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어떤 소통을 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거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생각들이 있어도 텍스트가 없으면은 전혀 의사소통하고 배울 수가 없거든요. 이 간단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교통규칙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빨간불에 멈추고 초록불에는 가고 그다음 우회전 좌회전 언제 하고 멈추고 신호등 횡단보도 앞에서 서고 있죠. 그런 규칙들이 있어도 그 규칙이라는 게 텍스트로 신호등이라는 텍스트, 횡단보도라는 텍스트, 화살표라는 텍스트로 표현되지 않으면 교통규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통규칙을 알아도. 그러니까 사실은 배움의 근본적이라는 게 무엇인가? 텍스트를 다루는 일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리터러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좀 정리를 하면은 리터러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인재 역량이 무엇이고 그들이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또 성취를 해야 하고 어떤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든 간에 근본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학습의 기본이다. 핵심이다. 그러니까 사실 학습이라는 건 결국으로 읽고 쓰는 것과 거의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터러시 읽고 쓰는 방식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제도화되고 표준화된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매우 다양해지고 역동적으로 되고 그래서 매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읽고 쓰는 방식, 서로 다른 집단, 문화 집단, 서로 다른 계층, 서로 다른 직업군, 서로 다른 학문 분야, 그렇죠?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읽고 쓰는 방식들이 존재가 되어야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인지가 되고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존중되지 않고 어떤 하나만이 강조가 된다면은 아마 이 다양성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기술 융합이나 의미의 융합이나 텍스트의 융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공허한 말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배움 또 새로운 역량 또 새로운 일 를 위해서는 사실은 새로운 방식의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재 역량의 핵심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재 역량의 핵심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새로운 방식의 읽고 쓰는 역량을 수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중적이고 다학문적이고 간학문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핵심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들의 어떤 경계들을 넘어서는 서로 엮고 넘어서고 연결시키는 이런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읽고 쓰고 소통하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텍스트를 창안하고 그것으로 어루만지고 이런 작업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술융합, 지식융합 우리 오늘 세션 제목처럼 경계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이런 하이브리드 시대에 여러 가지 방식의 텍스트를 매우 유연하고 맥락에 맞게 그러나 매우 창안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21세기 사회 사람들이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인재 역량이고 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런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의 생각들을 조금 더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토론 시간을 통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토론 질문들이 있는데 준비된 토론 질문 외에 오늘 참여해 주신 청중들의 질문을 같이 좀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니까 아까 사회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 Q코드 찍으셔서 궁금하신 사안 있으면 지금 질문에 올려주시면 나중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세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저희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빅블러 시대의 인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인재가 갖춰야 될 역량 또 경험이 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 빅블러 시대의 인재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인재는 누구다 좀 정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 교수님. 저부터요? 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조 교수님 오래 쉬셨으니까. 저는 뭐 오늘 그 말씀해 주신 다른 연사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는데 그 뭐 저는 이제 빅블러 시대의 인재가 기본적으로는 연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리터러시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이제 읽고 쓰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창의, 혁신 이런 걸 정의할 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두 개의 관계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는 게 창의적인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면 그게 창의적인 프로덕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결한다라는 게 왜 중요한가? 연결할 때 왜 리터러시가 중요한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강연장에 이렇게 모여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지만 연결이 안 돼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결이라는 것이 촉진되고 매개되는 게 사실은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재다. 그러니까 연결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게 의사소통이고 그런 것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뭐 가상 공간의 대화이든 실제 공간의 대화이든 간에 대화이다. 그리고 이 대화라는 것은 단지 내 옆에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보이고 있는 문제나 이슈, 쟁점 이런 것들만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그 안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찾고 그런 것들까지 연결하는 대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연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통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 경험들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 인재가 아닌가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 개별 우리 연사님들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난이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 조 교수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약간 당황해하는 표정이었는데 이 보통 리터러시 하면 이제 개인 역량, 개인의 학습 또 개인의 사고 능력으로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 사회에서 특히 이제 빅블러 시대라고 했을 때 개인보다는 팀 단위의 학습, 팀 단위의 문제 해결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이 집단 학습, 집단 문제 해결, 집단 사고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없는지요? 저는 리터러시가 개인 역량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읽고 쓰는 법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배웁니다. 여러 기관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다양한 공간들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배우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회적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혹 21세기 인재 역량 이런 얘기들 할 때 상당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성취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오롯이 그 개인의 어떤 능력인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는 그런 기회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인재 역량에서 어떻게 왜 차이가 나는가도 따지고 보면 사람들마다 주어진 또는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 나선 또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제공된 어떤 이해 기회와 경험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리터러시라는 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제가 대화 말씀드렸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 집단학습 그러니까 collaborative learning에서 핵심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둘 이상 모여갖고 일을 하려면은 연애를 할 때도 우리가 눈빛을 맞추고 통성명을 하고 말을 하는데 일을 할 때 소통 없고 대화 없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텍스트에 대한 이해 없이 협력이라는 게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터러시 학습이라는 것을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서 개인 능력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액티비티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 어떤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읽고 쓰는 일이 소용이 되는 그런 효용들을 느끼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게 사실 사회적 실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한 가지 이제 덧붙이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우리 저기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제 집착력. 근데 우리가 이제 21세기 역량 얘기할 때에 이 역량이라는 걸 약간 어떤 좀 슈퍼맨이나 슈퍼히어로 이런 방식으로 좀 보는 건 저는 약간 좀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제 집착력이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이제 그거를 사실은 학문적 개념으로 따지면 인게이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몰입하고 참여해서 배우는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나 직장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배우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내가 뭘 어디 공간에서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데 나는 결국 뭐 실제로는 배운 게 없어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 학습자가 그 배움의 과정 안에 몰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만들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갖고 타인들과 협력하면서 몰입할 수 있을 때 사실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그걸 배우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리터러시라는 거는 반드시 사실은 여럿이 함께 구성적으로 배우는 과정이고 맥락 안에서 배우는 그런 참여와 몰입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리터러시를 개인의 역량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경험의 공유, 실천의
역량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중께서 주신 질문들 있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한테 주어진 질문인데, 자, 리터러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감사합니다. 자, 궁금한 점은 리터러시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성인의 리터러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계속해서 학습해야 될 평생학습, 사회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성인의 리터러시 역량도 어떻게 좀 높일 수 있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이건 거의 한 학기 수업 내용인데 이거 짧게 대답, 이거 굉장히 잔인한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어른들의 성인의 리터러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점점 뭔가 어렵고 고급스럽고 복잡한 글을, 자료를 읽어왔다. 이 성공하신 분입니다. 근데 내가 점점 살아가면서 내가 읽는 글들이 뭔가 표피적이고 간단하고 점점 쉬워지고 급기야 안 읽는다 이러면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일의 핵심, 어떤 성취 핵심이라는 게 읽고 쓰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어떤 전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저한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의식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글을 읽고 쓰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자동적인 방식으로 합니다. 딱 보고 반응하고, 딱 보고 판단하고, 앞에 읽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글 읽기가 왜 소중한가 하면은 글을 읽는 것만큼 의식성을 요구하는 작업들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추상적인 기호를 구체적인 의미로 만들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을 읽으실 때 한 번쯤 멈춰서서 내가 지금 뭘 읽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살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컨셔스는 있으니까 의식성이 개입되는 읽기,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해 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도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틀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빅블러 시대의 인재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연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함께 성장해가는 자기주도 창조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같이 성장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또한 기존의 교육 틀에서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소비 패러다임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 미래 세대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 환경들이 앞으로는 갖추어지고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기성세대 또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연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면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도 문과이건 이과이건 또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이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하면서 또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신종호 교수님과 연사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오후 4시부터 비포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 40분부터 지하 2층 비스타홀에서 자본주의의 재고, 창조적 파괴의 힘을 주제로 필리프 아기용 교수의 특별 강연이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신 후에 4시까지 이곳 워크홀로 다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